안녕하세요. 그랜드 체이스 아아츠입니다. 오늘은 유저분들께서 펫발란을 반드시 돌아야 되는 이유와 엄청 쉽게 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펫발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설명해드리고, 지금 제가 펫발란을 클리어하는 방법은 제일 위층 하나만 지키는 방법으로 할 건데요. 제일 위쪽에 하나만 지키는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펫발란을 해봤는데, 제일 위층만 지키는 게 제일 손도 안 가고, 그냥 뭐 옆에 영화나 드라마 틀어놓고 해도 쉽게 할수 있더라고요. 이 왼쪽 하단 또는 오른쪽 하단, 아니면 밑층 전체, 아니면 전체를 지키는 마들렌한테 아이템을 받아서 깨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금화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손도 많이 가고, 솔직히 정신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금화를 적게 받더라도 위층 하나만 지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위층 하나만 지키면 아이템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올라오는 몬스터들을 평타로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총 3번 보스펫이 나오는데요. 보스펫이 나올 때쯤 되면 종소리가 띠링띠링 해요. 그때쯤 맞춰서 몬스터 뒤에서 필살기를 쓰면 무조건 죽어요. 보스펫은 필살기를 써줘야 되는 게 잘못 맞으면 한 방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해놓고 다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펫발란을 왜 해야 하느냐면 총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과금 유저들한테 제일 좋은 패신 조련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본 바로 드랍 확률이 괜찮더라고요. 잘 뜨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엄청 안 뜨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서커스에서 얻을 수 있는 듀엘과 더불어서 그 상위호환 아닌 조련양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랜드 체이스에서 제일 좋은 칭호인 펫발란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옵션이 데미지 플러스 10% 올려주는 엄청난 칭호인데요. 기어 세컨드 반지를 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야 하고, 세 번째는 귀여운 조련양 발찌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몸 주위에 고양이 발이 떠다니는 이펙트가 생기는데, 이건 금화를 모아서 제작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이 던전은 능력치 평준화이기 때문에 종합 전투력이 낮아도 상관없이 클리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티 플레이보다 혼자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몬스터들의 체력도 낮아져서 기본 공격 한두 대만으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뭐 공략 마무리하고요. 펫발란 공략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